오늘은 하이엔드 재즈 베이스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재즈 베이스의 종류도 굉장히 많이 있고 저가부터 고가, 중가, 뭐 중가, 고가 이렇게 있지만 하이엔드라고 하는 것은 뭐 가격도 하이엔드지만 어떤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고 또 주문 제작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물론 뭐 주문 제작이라서 100% 손으로 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고요. 뭐 바디를 자르거나 CNC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핸드메이드는 약간 굴곡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뭐 지금 소개하는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악기 그 비즈니스를 오래 한 업체고요. 피니쉬 회사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고요. CEO인 팻 윌킨스는 본인이 베이스를 연주하면서 또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악기를 제작하는 매년 냄쇼에 참석을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조금씩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국내에서는 그게 많지 않은 베이스이고 디스트리뷰터로 있어서 많은 양을 수입하지 않았지만 중고로 거의 나오지 않은 한번 구입을 하면은 상당히 만족스러운 그런 악기인 걸로 지금 피드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브랜딩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브랜딩이 잘 돼 있지 않아서 가격이 조금 낮게 측정이 돼 있고 뭐 미국에서 직접 사는 가격이랑 비슷한 가격대로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악기를 보면 굉장히 그 질감이 좋고 그 악기의 그런 어떤 그 완성도가 그런 높은 그런 악기입니다. 실제로 딱 보시면 이 목재 같은 게 상당히 우수한 품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테스트를 해보시면 어떤 얘기인지 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섀도우스키를 워낙 좋아해서 섀도우스키 그런 스타일대로 한번 이렇게 악기를 제작을 해봤는데 오더 기간은 한 8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주문 완성되기까지. 이 플레임 메이플 탑 딱 올라와 있는데 처음에 악기가 왔을 때보다 이 탑들의 이 결이 더 진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커스텀 악기들 같은 경우에 좋은 목재를 사용한 악기들은 보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결이 더 분명해지고 탑의 화려한 무늬들이 더 완성이 되어 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골드 하드웨어랑 이렇게 조합이 잘 되어 있고요. 600만 원대에 안착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4,500불 이 정도니까 국내에 뭐 정식 수입하고 통관하면 600만 원대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골드, 메인 볼륨, 블렌드, 톤, 미드, 베이스, 트래블, 그리고 픽업은 노드, 예, 싱글 픽업으로 장착을 했습니다. 이 베이스의 윌킨스 베이스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어떤 이런 피니쉬 같은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다크 로스티드 플레임 메이플인데 실제로 이 지판을 보면은 로즈우드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로즈우드가 아닙니다. 이게 메이플입니다. 메이플을 아주 진하게 구워서 인위적으로 건조를 시켜서 그 나무의 그 숙성, 그러니까 한마디로 쉬운 말로 해서 나무를 좀 더 오래된 나무처럼 인위적으로 이제 이렇게 온습도를 조절해서 밀도를 또 강도를 높여놓은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악기 같은 경우에는 재즈 베이스를 연주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뭐 하이엔드 재즈 베이스로서 큰 손색이 없고 연주를 하거나 뭐 라이브, 뮤지컬 하시거나 뭐 녹음을 하거나 또 그럴 때 무게도 가볍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최적화된 소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악기입니다. 그래서 300만 원대에서 중저가에서 이제 넘어오실 때 윌킨스 베이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가의 하이엔드를 갖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요. 물론 섀도우스키나 뭐 이런 것 베이스들 너무 좋지만 이미 섀도우스키는 뭐 800만원짜리 900만원대로 올라갔기 때문에 뭐 500에서 600만원 선에서는 재즈 베이스의 어떤 그 다양성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윌킨스 베이스 핸드메이드 느낌 USA 미국 제품으로 찾으시는 분들에게 소리적인 부분에서도 매력적이고 이 악기 같은 경우에는 50년된 퀼키드 메이플 탑으로 제작이 됐고요. 그리고 지판을 특이하게 재즈 베이스지만은 왠지 지판을 사용했습니다. 이 악기도 제가 직접 커스텀 오더해서 받은 악기고요. 뭐 핑거 램프도 장착이 되어 있고 이 악기는 엔더서로 나갔다가 들어온 악기고 중고로 400만원 450에서 470 정도에 이제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기를 보시면 정말로 새 것 같고요. 또 400만원대 이제 섀도우스키 팬더나 뭐 섀도우스키 또 아직 악기들이 있는데 그 악기들과 또 다르게 또 매력이 있으니까 와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되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사운드 샘플을 들어보시면 두 악기의 그 소리가 명확하게 다른데 목재에 따라서도 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연주하는 연주자들에 따라서 당연히 다르고 프리앰프도 이 악기는 오드리 프리앰프고 윌킨스 싱글 픽업이고요. 이 악기는 둘 다 노드 픽업에 노드 프리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4스케일 21플랫은 똑같고요. 나무도 애쉬의 메이플, 엘더의 왠지 두 개의 그 악기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와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두 개 다 악기는 너무 이쁘고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뒷면을 보면은 이 로스티드랑 일반 메이플이랑 차이가 좀 분명한데 이거에 대한 소리적인 차이도 분명히 있고 연주감이나 그 연주시 느낌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오셔서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그 대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윌킨스 재즈 베이스라는 그 브랜드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요. 다양한 하이엔드 베이스를 소개를 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이런 그 리뷰를 할 수 있는 영상을 많이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코로나가 좀 종식이 되고 좀 코로나로서 안정세를 취하면 유니크한 그 베이스들을 많이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뭐 일본과 미국에서 또 영국이나 이런 곳에서 뭐 빈티지 악기들이나 또 국내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악기들 컬렉션 그런 느낌이 나는 악기들을 덕베이스에서 리뷰를 하려고 하니까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궁금하실 때마다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We'll be right back.